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페리카나의 신메뉴편입니다. 아, 페리카나에서요, 여러분들. 조청치킨이라는 메뉴를 새롭게 선보였어요. 아직 생방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전혀 실제 배달 리뷰가 없고, 그 교촌의 허니콤보를 약간 또 모티브를 따라한 것 같은데, 요 치킨과 페리카나의 또 재방송 레전드죠. 양념다리 치킨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페리카나의 조청치킨 편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조청치킨이고요.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양념 다리 치킨이고 가격이 18,000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자, 이 조청 치킨부터 한번 먹어봅니다. 때깔이 반들반들해요. 냄새는 그 진짜 허니콤보하고 비슷하고요. 네. 야, 허니콤보인데? 완전 여러분들 허니콤보인데요? 자, 계속 먹겠습니다. 허니콤보, 근데 허니콤보랑 별 차이점이 없는데요? 약간 이게 차이점이 있다면 허니콤보보다는 좀 더 반들반들한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콤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이건 한 마리 치킨이네요. 맞나? 허니콤보도 한 마리인가? 갑자기 착각을 하게 되네. 아직까지 그렇게 특이한 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허니콤보는 날개다리 봉이에요. 그럼 이건 한 마리네요. 요거는 그런 게 따로 없는 것 같고, 무조건 한 마리인 것 같아요. 그 차이점. 허니 오리지널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네. 그리고 생각보다요, 양이 겁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아 보이네요, 그냥. 어우, 닭다리 진짜 참 싫어요. 와, 진짜 맛있다. 양념은 페리카나야.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야, 이 깨가 나는 진짜. 요 깨가 진짜 감질맛 나게 하는 것 같아. 네, 땀깐따님 한 개 고마워요. 네. 아유, 닉네임이 그냥 간소하고 좋네. 맛있다. 우리 친구들이 참, 아프리카 친구들이 오늘따라 깐따가 맛있게 먹으니까, 어우, 이렇게 애들이 다 웃고 있네. 채팅창을 보여줄 순 없고. 오늘따라 맛있게 먹으니까 애들이 더 신난 것 같아. 다시 여기 또 여러분들 조청치킨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청치킨이에요. 상당히 반들반들한. 이제 뻑살인데요. 양념이 좀 약간 겉으로 발려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찐득찐득하게 발려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있네. 마늘통닭의 간장소스 같아. 계속해서 좀 먹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요 치킨 두 마리 시켰더니 부장사 나가야겠어요. 와 무가 진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예. 추가한 게 아니고 무를 그냥 어우 3세트를 줬어. 3세트 아, 진짜 많이 줬어. 자 계속해서 자 먹을게요. 예. 이렇게 굉장히 반들반들한 아. 아유 어깨가 넓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다리예요 다리. 근데 생각보다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교촌의 허니콤보의 아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니 오리지널이나 그거보다는 약간 더 미세하지만은 좀 더 찐득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 치킨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게 양념이 좀 찰진 느낌이 있고 허니 콤보 같은 경우에는 겉만 이렇게 붓으로 바른 느낌. 예, 좀 더 질척이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양념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워낙 페리카나가 닭이 싫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여러분 이제 17,000원이고 18,000원. 아. 조금만. 자, 이렇게 또. 맛있는데, 진짜? 그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또, 와, 진짜 다리 실하다. 와, 진짜 오졌다. 내가 이것 때문에 페리카나를 빨 수밖에 없어. 와, 실한 거 보고. 이것 때문에요. 얘 중에 깐따님 마이크가 뭐를 가려요. 마이크 좀 옆으로 치워요. 마이크 여기 원위치 맞아요. 맛있다. 이게 또 한 방에 다행히 여러분들 이렇게 드셔야 돼요. 물렁뼈까지. 자, 한 잔 먹을게요, 친구들. 자, 오늘도 저스티. 한 잔요, 친구들. 자, 먹을게요, 계속. 이렇게. 허니콤보가 친구들 얼마지? 이게 여러분들 17,000원이거든요. 허니콤보가 얼마예요? 네 엄마 한 개 고맙습니다. 18,000원이야. 허니콤보 18,000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알 수도 있네. 아. 근데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 다리치킨을 냅두고 제가 이걸 먹는 거는 생각보다 입맛에 맞아요. 조청이 여러분들 꿀이에요. 허니콤바 거의 똑같아요. 주변에 은근히 여러분들 교촌 체인점이 없거든요. 페리카나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건 양념 다리치킨, 조청치킨. 신메뉴. 니 엄마 3일 6개 고맙습니다. 저 새끼 안 가요. 양치기로 그냥.
아, 근데 진짜. 어우, 나볼 때마다 감탄이야. 진짜 맛있어. 근데 깨가 있어가지고, 치킨은 깨가 있어야 돼, 땅콩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페리카나. 이렇게 한 번에 먹어요. 여기 또 날개. 이 와중에 시큼한 게 필요해. 치킨 하나 먹을게요. 약간 그죠? 달달해가지고 느끼할 수 있어요. 시큼한 게 필요하죠. 맞아. 한번 먹고 또 먹고. 시큼한 게 필요해. 맛있다. 다리가 좋다, 날개가 좋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리가 많겠지. 날개보단 다리지. 다리가 메인 아니야? 솔직하게. 근데 뻑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뻑살만 좋아하더라. 날개 좋아하는 분들 은근히 있네요. 뻑살 층도 많고. 아유, 용기 보소. 와, 진짜 시원하다. 김우띠님, 한개 고맙습니다. 뻑살인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뻑살은 여러분들 딱 봐도 낙구가 나오잖아. 여기 보면은 이거 딱 봐도 뻑살이네. 그리고 다리 같은 거 아닌 거 중에서 뻑살 아닌 거는 터벅살, 허벅지살 같은 거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에 뼈 있는 거 요런 게 진짜 맛있어요. 딱 보면은 뻑살은 땅땅하게 생겼지. 딱 봐도. 그치? 이거 존나 맛있는 거. 야, 근데 이거 맛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게 막 생각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아까 산더미인데. 맛있어요. 제가 치킨 매니아인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거 봉 부분. 그 허니콤보나 허니 오리지널이 뻑뻑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요거 시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17,000원, 18,000원. 35,000원. 캔이라도 뭐 까고 먹으라고? 아니야, 괜찮아. 아직 목안 말라.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먹었어? 너무 맛있다.